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지금 일본은요, 황금 연휴 기간인 골든 위크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즌이 되면 항상 후쿠오카에 찾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의 황금 연휴인 골든 위크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 바로 앞에서 그 축제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골든 위크 시즌이 되면 항상 후쿠오카에 찾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쓰리라는 행사인데요. 그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 현장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느껴보실게요. 이 하카타 돈타쿠 마쓰리라는 행사는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봄에 열리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돈타쿠라는 말은 네덜란드어인 존타쿠가 그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어로 이 존타쿠라는 말은 휴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쓰리는요, 매년 골든 위크 시즌에 해당하는 5월 3일과 4일 양일간의 그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축제의 메인은요, 바로 후쿠오카 시민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행사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메인 행사인데요. 참고로 이 퍼레이드는요, 고후쿠마치부터 텐진까지 약 1.3km에 해당하는 그 구간에서 이 퍼레이드 행사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이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선 제가 나레이션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단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으시는 게 더욱더 현장감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같이 한번 즐겨보실게요. 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장소를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꽤나 익숙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바로 나카스에 있는 돈키호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지금까지 메인 행사인 퍼레이드 행사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각종 장소에서 무대 공연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후쿠오카 하카타 역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 공연 잠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상으로 후쿠오카 하카타 돈타쿠 미라토 마츠리라는 행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행사가 지나가는 걸 보니 올해 골든 위크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